하고 하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둘 하고 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셋 하고 셋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넷 하고 넷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다섯 하고 다섯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넷 하고 넷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셋 하고 셋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둘 하고 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이번에는 동물을 만들어 볼게요. 하나하고 하나 하면 무엇이 될까요? 소가 되지요. 둘하고 둘 하면 무엇이 될까요? 꽃게가 되지요. 셋하고 셋 하면 무엇이 될까요? 고양이가 되지요. 넷하고 넷 하면 무엇이 될까요? 문어가 되지요. 다섯 하고 다섯 하면 무엇이 될까요? 나비가 되지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더해서 다양한 동작으로 꾸며보세요. 하나하고 하나가 어떤 동물이 되는지 한번 해보자. 시작! 하나하고 하나 하면 무엇이 될까요? 소가 되지요. 매! 둘하고 둘 하면 무엇이 될까요? 꽃게가 되지요. 준비됐어? 아우치 아우치 아야 아야. 셋하고 셋 하면 무엇이 될까요? 고양이가 되지요. 넷하고 넷 하면 무엇이 될까요? 문어가 되지요. 절석? 다섯하고 다섯 하면 무엇이 될까요? 나비가 되지요. 나비가 활활 날아서 엄마 어깨에 앉았네? 엄마는 머리에 앉는 걸로. 안녕,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예쁘게. 우와, 엄마랑 다음에는 하나하고 하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하는 것도 해보자. 네. 잘했어.